자, 제주도 썰 풀겠습니다. 첫날에 제주도를 언제 갔냐면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니다. 저는 일찍 잤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일찍 잤는데 딱 눈이 떠진 거야. 새벽 3시에. 2시간밖에 못 자고 눈이 떠진 거예요, 그냥. 그래서 새벽 5시에 일어나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왜 5시에 일어나야 됐냐? 제 짐을 미리 안 챙겼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씻고 약간 옷을 입어보고 좀옷좀 가져가려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라면을 끓여 먹었어. 일어나자마자 내가 오빠를 깨워서 라면을 먹었어. 왜냐? 제가 버스를 이제 여기서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고 이제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는 거였거든요. 김포공항 가려면은 2시간 타야 돼. 1시간 반? 근데 제가 버스를 타면 멀미가 진짜 심한데 이제 밥을 안 먹고 타면 제가 멀미 토가 올라오거든요. 약간 위토라 해야 되나? 위산 올라와가지고 멀미 더 심하게 해요. 그래서 아 라면을 먹고 가서 라면 두 개를 일어나자마자 끓여서 라면을 먹고 씻고 짐 챙기고 7시 반에 나가서 이제 버스를 탔어요. 근데 진짜 여러분 예약을 하고 우리가 전날에 예약을 했거든요, 공항 리무진 버스를. 근데 그게 진짜 매진이 엄청 다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행 간 사람 많은가 봐. 김포공항 가는 버스, 리무진 버스가 저희가 예매하고 바로 만석이고, 이제 그 버스 타러 가는 곳 있잖아요. 그래, 거기 도착했을 때도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야. 매진이어가지고, 미리 결제를 안한 사람들, 예약을 안한 사람들이 막 늦었다, 늦었다 이러면서 막 택시 타고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1시간 반 걸린다 해서 버스 타가지고 김포공항을 처음 갔어요. 저는 인천공항만 가봤거든요. 저는 살면서 인천만 가봤는데, 이제 김포공항을 갔는데, 김포공항도 생각보다 잘돼 있더라고. 근데 국내선이잖아요. 저는 국내선을 처음 타봐요, 여러분, 비행기를. 제가 어릴 때, 완전 어릴 때탄거 말고는 처음 타보, 커서는 처음 타보거든요. 그래서 김포공항에서 제주도에 딱 내렸다? 와, 근데 제주도에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김포공항도 사람 많았거든요? 근데 제주공항도 엄청 많던데? 와. 그래서 도착해가지고 일단 저희가 쏘카에 렌트를 했단 말이에요, 렌트카. 그래가지고 렌트카 또 렌트카가 잘돼 있더라고, 여러분? 아니, 저 렌트카 또 빌린 건또 처음에 온요. 그 어디 다른 지역 가가지고 렌트카 한 거는? 근데 딱 도착하고 이제 아예 그 렌트카 전용 자리가 있어요. 렌트카 전용 자리가 있고 렌트카들이 막 A사, B사, C사, D사가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쏘카면 쏘카 자리에 딱 서면 20분마다 셔틀버스가 와. 그래서 셔틀버스가 와. 우리가 가자마자 온 거예요, 운 좋게. 그래서 가자마자 타서 바로 렌트카 가서 렌트카 찾아가지고 탔다? 근데 탔는데 오빠가 좋은 차 타보자 해가지고 국산차 중에 K8인가 빌렸어. 좀 비싼 차래. 지금 현존하는 그 한국 차 중에 그나마 좀 괜찮은 차? 그래서 가자마자 이제 공항이 이제 제주도 지도를 하나 그리자면 제주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제주공항이 여기야. 공항. 그리고 여기가 서, 동. 동쪽 서쪽이거든요. 그럼 여기가 우도예요. 여기가 우도. 여기가 우도고, 여기가 서귀포, 그리고 여기가 협재해변. 그런데 제가 첫날에, 저희가 숙소를 여기 잡았어요. 여기. 여기, 숙소. 완전 힐링하러 가자 해서 숙소를 여기로 잡았어. 완전 서쪽. 그래서 첫날에 어딜 갔냐면, 제가 스누피 가든을 꼭 가고 싶어가지고, 스누피 가든이 여기쯤에 있어요. 동쪽이야. 근데 우린 숙소는 여기잖아. 그래서 나는 마지막 날 스누피 가든을 가는 줄 알았는데, 오빠가 첫날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랑 그런 계획을 안 짰어요. 어차피 쉬러 가는 거니까 큰 것만 딱딱 정해서 가자 해서 어차피 내가 가고 싶은 건 스누피 가든밖에 없어서 스누피 가든만 정했단 말이에요. 제가 스누피에 얘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스누피에 얘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찰리 브라운 얘만 좋아해요. 그래서 스누피 여기 가든에 가서 표를 끊었는데 와 생각보다 표가 가격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뭐 관광지니까 하고 표를 끊어서 들어갔다. 처음에는 박물관 형식이에요. 박물관으로 엄청 잘돼 있어. 그냥 스누피 기원도 막 적혀 있고 막 엄청 잘돼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스킵. 그냥 보는 것만. 글은 읽기 싫었어. 왜냐? 난 어차피 스누피를 안 좋아하고 그냥 난 찰리 브라운 캐릭터만 딱 좋아하는 거거든요. 근데 스누피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엄청 좋아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냥 찰리 브라운 볼 때마다 와 귀엽다 하면서 지나가고 이제 그 박물관을 밖에 나오면 아 야외예요. 야외도 구로 앉히고 1시간 넘게 걸어야 돼요.
그게 동선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게 동선대로 이렇게 막 걸어야 돼요. 진짜 불안치고 숲속을 그냥 걷는 느낌? 엄청 꾸며진 숲속을 걷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성대 오빠가 처음에 박물관에서 약간 표정이 모잉 오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밖에서 경치 보면서 막 걸으니까 오빠가 와 여기 올 잘했다면서 완전 잘 돼 있다면서 그렇게 좀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밖에서 막 사진 찍고 이제 사진 보여줄까? 아니 박물관 안에서 사진 찍은 거 먼저 보여드리자면 오빠가 저를 찍어주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짜자잔 뭐 이렇게 영상관도 있고 솔직히 그냥 지나가기 좋았어. 근데 난 여기서 사진 찍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오빠가 사진 찍어주겠대요. 그래서 내가 사진을 여기 앉았다? 근데 오빠가 사진을 이렇게 찍어준 거예요. 오빠가 내가 분명히 일자로 이렇게 찍어달라 했는데 아니 이거 성의있게 찍은 거라 해도 말도 안 되잖아요. 무슨 위에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거는 편집도 불가능한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벽돌이 여 끝에까지 안 닿았잖아 지금. 그래서 약간 킹받는 구도잖아. 이게 수정을 할 수도 없는 구도. 특히 여 나온 전선 이게 나는 너무 킹받는 거예요. 오빠는 열심히 찍어준다고 찍는데 이 사진을 20장을 찍어놓은 거예요. 오빠가 사진 잘 못 찍으니까 한 번 찍을 때 계속 이렇게 셔터 계속 누르거든요. 그래서 이상한 사진만 무슨 100장이 넘게 쌓이니까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솔직히 여러분. 그게 수습이 되겠어? 그러니까 나를 신경 안 쓰고 배경에 신경 쓴 느낌이잖아. 배경만 보면 잘 찍었어. 근데 이렇게 찍을 수 이게 더 예쁘지 않아요? 이게 내가 찍은 거잖아. 이게 내가 찍은 건데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찍어준 거야. 그래서 이것만 100장이 남은 거예요. 심지어 연속 사진으로 찍었는데 계속 보도가 뭐 안 달라져. 연속 사진 찍었는데 그래가지고 난 어떻게 찍힌지 모르니까 오빠 잘 나오고 있어? 계속 물어봤는데 오빠가 야 냉스 대박 진짜 대박이라면서 지금 레전드 사진 찍었다고 너무 예쁘게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기대를 하긴 했잖아. 차라리 못 찍었다고 하던지 말을 차라리 기대를 안 줬으면 실망 안 했는데 그쵸? 그래서 오빠가 사진을 처음 찍어봐서 그렇대. 그래서 내가 오빠 봐봐 내가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스누피 3개 이렇게 다 보이게 찍어줘. 이렇게 말고 이렇게 하면 내 머리가 대두처럼 나오니까 이렇게 찍어야 좀 작게 보여. 아니면 살짝 핸드폰을 몸 쪽으로 기울여서 이렇게 좀 찍어서 내 얼굴이 좀 작게 나오게 이렇게 좀 해줘 라고 했더니 이제 오빠의 가르침을 했더니 약간 요런 사진 그리고 막 이런 것도 있길래 찍고 사진은 많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찍다가 이제 또 사진 찍기 좋은 데가 생긴 거예요. 여기 근데 여기도 내가 분명히 구도를 정해줬거든? 구도를 정해줬는데 이게 왜 찍었냐 내가. 찰리 브라운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찰리 브라운이 전화를 받는 모습이야 이게 여기 얘가. 근데 이 모습을 내가 오빠 찰리 브라운 전화 받는 게 너무 예쁘다 나 얘랑 사진 찍을래 얘 보이게 찍어줘라 했는데 분명히 또 속상한 거야. 오빠가 대박 랭스 지금 레전드 해가지고 내가 사진을 또 하긴 했는데 또 이렇게 찍은 거예요. 이건 뭐 연속으로 이거 이 사진만 50장이 또 쌓여있는 거야. 50장 찰리 브라운이 보이지 않는 사진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뭐 스누피 여기에 스누피 강아지 앉아있는 거거든? 스누피라도 보이면 몰라. 근데 내가 분명 찰리 브라운을 찍겠다고 찰리 브라운 창문해서 찍어달라 했는데 찰리 브라운이 안 보이고 무슨 보름달만 찍힌 거야. 그래서 내가 속상해가지고 이 사진을 이제 50장 이런 사진만 50장을 또 보니까 내가 또 목소리가 격양돼가지고 오빠 내가 분명히 뭐라 했어 찰리 브라운이랑 같이 사진 찍고 싶다 했지. 내가 문이랑 사진 찍고 싶냐고 내가 찰리 브라운이랑 찍고 싶다고 했잖아 이랬더니 오빠 알았어 닝스 들어가래 다시. 근데 들어갈라 했는데 어떤 어린이가 들어가서 내 차례가 또 늦어진 거야. 그래서 아니야 괜찮아 이제 가자 기다려야 되잖아 하니까 오빠가 아니래 찍재 그래가지고 들어갔다. 근데 이번엔 애기가 들어오네. 어떤 아이가 계속 나랑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도 만족했어요. 왜냐 찰리 브라운이랑 나랑 찍혔으니까. 근데 애기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튼 이렇게 막 요런 것도 보고
그래서 박물관을 이렇게 보고 나오면은 끝이 아니라 야외가 있어요. 야외가 레전드야. 공기가 너무 좋고 그냥 공원이에요. 그냥 엄청 커요. 한 시간 걸려요 밖에 거는 거. 근데 날씨가 덥지가 않았어요 이때. 그래가지고 좋았어. 첫날에 날씨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야외 걷다 보면 이렇게 커다란 것도 있어서 찍어달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또 장난꾸러기라서 컨셉 사진 찍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인스타그램에는 약간 이렇게 올렸지. 이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이거 찍을 때 실제로 말을 했거든요. 뭐라 했냐면 이 사진 하면서 오빠한테 말했어. 야, 저 오빠 사진 진짜 못 찍어. 그렇지 않아? 이 사진의 비하인드. 그래서 여태 이렇게 찍고 또 사진을 계속 오빠랑 사진을 찍었거든요. 어디 찍었냐? 이 벤치에서. 여기도 뭐 사진 위에서 찍긴 했는데 이렇게 그래도 잘 나와가지고 나름. 그래서 이렇게 사진 찍어줘서 이제 여기서 오빠가 같이 사진 찍고 싶어 하는 거야. 근데 저도 솔직히 말해서 1주년 여행인데 사진 찍고 싶지. 근데 여기가 우리가 삼각대를 안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사진을 찍을 수가 없는 거야. 사람이 많이 안 다니니까 찍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삼각대 필수더라고. 그래서 여기 둘이 앉아가지고 내가 셀카로 찍었거든? 근데 눈이 너무 부신 거예요. 이때 한 오후 한 2시였거든요? 그랬더니 눈이 너무 부셔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네요. 둘 다 뭐 눈이 거의 뭐 모스 마냥 작게 나와가지고 올리지 못했어. 이상이 났어. 그래가지고 여튼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엄청 많아요. 이런 모형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그냥 요런 거 개그 약간 웃긴 거 찍고 싶어서 나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스누피 가든 갔다가 이제 아 도착해서 스누피 가든 가기 전에 밥을 먹었나? 기억 해상 중. 기달. 기억 해상 중이에요. 잠시만요. 중요한 걸 까먹었다. 스누피 가든 가기 전에 와 이걸 사진을 안 보내놨었네. 여러분 플렉스했어요. 그게 제주공항 바로 옆에 동물시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누피 가든 가기 전에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뭘 먹었냐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딱새우를 두 개를 이게 하나에 15,000원이거든요 여러분. 두 개 사서 이제 2층에 올라가서 또 음식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밑에서 사가지고 2층에 올라가서 매운탕이랑 알밥을 시켜가지고 매운탕이랑 알밥이랑 딱새우 회를 먹었어요. 그래서 딱새우를 이제 첫 입을 딱 먹었다? 근데 여러분들 너무 기대를 해서 그런지 그냥 새우 맛이던데요? 약간 달짝지근한 약간 쫀득쫀득한 새우. 그래서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걸 먹고 스누피 가든 간 거였답니다. 그래서 스누피 가든에서 소화가 또 됐을 거 아니야. 그래서 소화가 돼가지고 이제 또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아 이따 숙소를 갔어. 그냥 우리가 숙소를 어딜 갔냐면 짜잔 제주도가 숙소가 개비싼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숙소를 서쪽에 잡았거든요. 근데 여기 서쪽 여기 바다에 돌고래가 나온다 하더라고. 동쪽에도 나오나? 나오겠지 뭐. 그래서 여튼 이 숙소가 돌고래가 많이 나오기로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서쪽에서. 근데 여기 숙소를 얼마 주고 잡았냐면 1박에 13만원. 근데 이제 단점은 차가 없으면 절대 못 들어오고요. 완전 시골이야 그냥. 그치 엄청 좋죠. 그래서 성대오빠를 잡으면서도 너무 의아했어. 여기 하자 있는 거 아닌가? 아니 위치가 바로 오션뷰에다가 너무 가깝잖아요. 숙소도 엄청 깨끗해. 우리가 갔을 때가 딱 성수기였어. 우리가 24일, 25일, 26일 이렇게 2박 3일 갔던 건데 이때가 딱 진짜 성수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숙소가 다른 숙소를 알아보다가 여기를 알아가지고 이제 결제를 한 거였단 말이에요. 왜냐? 다른 숙소 알아보니까 무슨 50만원. 감성 숙소 얼마인지 알아? 야 진짜 50에서 70%더라? 그래서 알아보다가 여기가 되게 괜찮아가지고 바로 결제했죠. 제주 라브테. 여기가 복층도 있어요. 근데 가격이 싸. 아니 여기에 오션뷰인데 왜 이래 싸지? 그리고 여기가 레전드가 스파가 있잖아. 그래서 여튼 여기 숙소에 갔는데 와 생각보다 이 사진을 보고 간 거잖아 우리는? 근데 생각보다 넓었어요. 차 마냐면 파도 소리 너무 잘 들리고 여기 앞에 벤치도 있어서 앉아서 바다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앉지 않았어. 바다를 좀 무서워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멀리서 보는 바다는 괜찮은데 이렇게 그냥 망망대해 있는 바다는 뭔가 갑자기 파도가 나 가져갈 것 같고 나를. 그래서
요 선을 넘지 않고 바다 여기에 서가지고 바다를 이제 보고 왔답니다. 그래서 첫날에 이제 제주도 첫날에 스노핑 가든 갔다가 그 여기에 짐을 다 뒀어요. 짐을 두고 이제 뭐 먹지? 뭐 먹지? 해가지고 오빠가 이제 여길 가자는 거야. 제주 내거리 식당. 이거 유명하지 않아요? 사람 많아가지고 일단 우리가 여기 가서 뭘 시켰냐면, 와 난 가격 보고 DJ 환장하는 줄 알았어. 무슨 갈치조림이 중짜가 5만원인 거야.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두 명이서 5만원 먹는데 난 좀 부족했거든? 그래서 여기 가서 이제 갈치국이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아니 갈치국은 도대체 무슨 맛이지? 제가 또 갈치 진짜 좋아하거든요, 생선 중에. 근데 갈치국은 도대체 무슨 맛일까? 해서 시켰어요. 갈치국 하나랑 갈치조림 중짜리 하나 두 개를 시켜서 먹었는데, 일단 처음에 갈치조림이 나온 거야. 그래서 갈치조림 먹는데 너무 부드럽더라고. 와 맛있긴 하더라. 5만원 주고 먹을만 하긴 해. 우리 집 옆에 있었으면 안 먹었어. 근데 내가 좀 약간 저는 냉정한 스타일이니까 딱 말할게요. 우리 집 옆에 있었으면 안 먹었어. 하지만 제주도에서 먹는 거 먹을만 했어. 진짜 비싼 이유 있었어. 그리고 갈치국은요, 와 실망했어요. 나는 갈치국은 좀 특별할 줄 알았거든? 특별할 줄 알았는데 국물은 되게 얼큰했어요. 이게 되게 밍밍할 것 같잖아요. 이거 먹었는데 되게 얼큰해. 그냥 청양고추의 매운맛이 나요. 그래서 막 먹고 와 얼큰하다 했거든? 근데 이제 갈치국이 갈치가 들어있는 거잖아. 갈치를 먹었는데 존나 밍밍한 거야. 그냥 갈치가 들어간 얼큰한 국이었던 거임. 그래서 욕을 먹고 다시 숙소로 가서 바로 씻고 DB 잤습니다. 바로 DB 자고 이제 일어났어. 다음날에 제가 또 일찍 자면은 진짜 일찍 일어나요. 제가 원래 일찍 자는 걸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일찍 자면 새벽에 눈이 떠져. 원래 내가 자는 시간대가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오후 11시쯤에 잤는데 눈 뜨니까 새벽 5시인 거야. 그래서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밥집이 열려? 안 열리잖아요. 밥집이 11시부터 열리잖아 보통. 그래가지고 주변에 검색했는데 11시부터 계속 연다길래 나는 핸드폰 계속 봤지. 몇 시간 동안 핸드폰 아침에 몇 시간 보다가 이제 밥 먹으러 가기 1시간 전인가? 갑자기 피곤한 거예요. 오빠도 피곤해.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나 잠 온다 이랬더니 오빠 잘해. 그래서 잤다? 그럼 우리 몇 시에 할까? 이랬더니 그냥 점심 먹으러 가자. 아침 포기하고 아점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1시 전에는 깨우 일어나자 했는데 둘 다 그냥 잡는 거예요. 알람 맞추고 눈을 딱 떴더니 오후 2시인 거야. 그래서 왜 안 깨웠어 했더니 내가 너무 편안하게 잘래 안 깨웠대. 어차피 힐링하는 느낌으로 여행 온 거니까 안 깨웠대요. 그래가지고 그래? 오빠가 피곤하면 더 잘하는 거야. 근데 제가 그날, 그러니까 아침엔 안 아팠거든요. 새벽 깼을 때는. 근데 오후 2시에 딱 눈을 떴을 때 몸이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오빠 나 몸이 너무 피곤해 이랬더니 어제 많이 놀아서 그런가 보다. 더 잘해. 나중에 깨워주겠대. 그래서 1시간 더 자겠다 내가 말해가지고 1시간 뒤에 깨워라 했어. 오빠 1시간 뒤에 깨웠다? 1시간 지났어 땡스 해서 일어났는데 또 너무 피곤한 거예요. 아 이제 눈이, 나 지금 이런 적이 처음이니까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오빠 나 몸이 좀 안 일어나죠 이랬더니 오빠가 그냥 푹 쉬라는 거야 오늘. 그래서 내가 오빠 근데 그래도 여행 왔는데 일어나야지 했더니 오빠가 잘해 계속 그냥.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러면은 우리 저녁을 먹으러 갈까? 오늘 아점을 포기하고 저녁 먹으러 갈까? 했더니 그러지. 그래서 오후 5시 반쯤인가? 정확히 일어나서 이제 씻고 샤워하고 화장도 대충 하고 이제 나가려고 했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월요일 밤 오후부터 비가 내리고 있었나 봐. 제가 원래 비 오는 날에 몸이 엄청 아파요. 그래서 여튼 오빠 저녁을 이제 먹으러 갔지. 저녁은 뭘 먹으러 갔냐면 이제 제가 보말 칼국수라는 게 먹고 싶은 거예요. 한림 웅담이라는 곳을 갔어요. 여기서 뭘 시켰냐면 보말 칼국수랑 보말 얼큰 칼국수 그리고 전복 해물 전. 와 진짜 맛있었어. 그리고 보말 칼국수 맛있던데요? 제 입에 좀 맞았어요. 근데 보말 칼국수랑 얼큰 보말 칼국수를 시켰다 했잖아요. 근데 얼큰을 시켜서 그런지 그냥 보말은 맹맛으로 느껴지는 거야. 아무래도 이게 자극적인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보말 칼국수를 얼큰 칼국수로 옮겨서 먹었어요, 면을. 그래서 배부르게 먹고 다시 숙소 와서 이제
우리가 잠을 많이 잤잖아요. 오빠도 그렇고 저도 잘 많이 잤잖아요. 그 집에 오기 전에 그 동문시장, 동문시장이 또 가까운 거야. 그래서 동문시장에 가서 동문 야시장을 여러 번 가라 했잖아요. 나 동문 야시장 못 갈 줄 알았거든? 근데 오빠가 그냥 시간도 많은데 가자고 해가지고 동문 야시장을 갔는데, 동문 야시장에서 뭘 샀냐면 랍스터랑 계란김밥 전복 어쩌고저쩌고랑 오징어 버터구이랑 이렇게 사가지고, 그리고 거기 시장이잖아. 시장에서 이거 네, 이 주스 4개에 10,0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4개 다 다른 맛 해가지고 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천혜향 6개짜리를 사가지고 이렇게 까서 플레이팅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핸드폰 깔아가지고 산의 맛선 보고 있거든요, 저희. 그래서 산의 맛선을 보면서 맛있게 먹었답니다. 근데 솔직한 평가, 별로였다. 이게 식어서가 아니라 이거 저희가 전자레인지랑 냄비에 다 데운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냥 제주도 안 가도 먹을 수 있는 맛이었어요, 저는. 근데 오빠는 레전드라고 했어요. 오빠는 레전드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제주도를 기대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난 너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간 거지. 근데 실상은 사실 나는 부산 해변에 많이 너무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냥 해변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이었다. 근데 뭐 힐링하긴 되게 좋았다. 힐링. 그래서 이렇게 맛나게 먹고 이제 여기가 스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스파를 했어요. 스파를 조지니까 갑자기 몸이 녹는 거야. 이제 여기 완전 뜨거운 물로 이제 스파하고 몸 녹아가지고 딥이 잤습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씻고 이제 공항 가야 되는데, 그 비행기가 5시, 오후 5시 비행기였거든요. 근데 여기가 퇴실이 11시였어. 그럼 11시면은 이제 아점 먹고 이제 차 렌트를 또 2시까지 맡겨야 돼. 그러면 3시간을 또 공항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날 마지막 날에 비가 존나 많이 왔어요. 진짜 심각했어. 왜인지 알아요? 둘째 날에 동물시장 갔다가 숙소 왔다 했잖아요. 그때 영상 찍은 거 보여드릴게요. 레전드임. 이거 제주도 밤이거든요. 제주도 이제 미쳤지? 이게 영상이라서 잘 보이는 거야. 길이 안 보임. 안개 때문에. 엄청 느리게 가야 돼. 지옥. 지옥. 오, 심지어 우리가 좀 빨리 가는 편이야. 아니, 이거 다른 차는 엄청 느리게 가요. 그러니까 뭐지? 내가 오빠한테 이거 황천길 아니냐고 우리 가는 거네 그랬거든. 아니 진짜 뭐냐 그거 같아. 저승사자 만나러 가는. 그 지옥 가는 길. 그 황천 그 배 타는 곳 있지. 그거 같아. 카메라는 그나마 잘 보이거든? 아니 이게 카메라가 진짜 잘 보이는 거라니까요? 그러고 보면은 편하다. 완전 편해. 위에가 그 신기해서 이렇게 찍었는데 구란 찍고 1시간 반을 이렇게 왔어요. 근데 나는 고생 하나도 안 했지. 오빠가 고생을 했어요. 이때 운전자가 엄청 고생을 많이 했지. 그리고 비가 어젯밤부터 왔고 아침에도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계속 하니까 파도가 미쳤어. 너무 무섭던데 파도? 와 대박. 아 진짜 무서워. 파도 미쳤지. 와 여기 대박이다. 저희 숙소입니다. 그래도 브이로그 한 번은 쓸 수 있을까 하고 여기 몇 개 찍긴 했어. 와 브이로그 어디 끼워넣을 수 있을까 싶어서. 실려가는 거 아니야? 아니 미쳤지. 너무 무섭지 않아? 소나미 올 것 같아. 아니 여기 앉아서 어제 분명히 낮에 여기 앉아서 커플들이 이걸 구경하더라고 바다를. 근데 난 여기 못 앉을 것 같아. 너무 무섭지 않아요? 여기 바로 밑이 바로 절벽이야 그냥.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바다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렌트카를 맡기러 가기 전에 배가 고픈 거야. 근데 제가 전날도 새벽 7시에 일어났거든요. 진짜 일찍 깼죠. 그래가지고 배가 고파서 검색을 막 했어. 뭐 먹지? 하다가 이제 페이스북이랑 유튜브 보는데 뿌링클이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BHC. 그래서 원래 계획은 마지막 날에 이제 제주도에서만 먹을 수 있는 고사리 육개장이랑 몸국을 먹고 공항 근처에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놓은 맛집이 있었거든요. 차를 맡기고 밥을 먹고 비행기를 타는 게 목적이었는데 뿌링클이 너무 먹고 싶어서 오빠가 뭐 먹을까 해서 내가 오빠 나 근데 뿌링클이 먹고 싶다 이랬는데 오빠가 뿌링클 먹자는 거야. 근데 내가 또 고민을 했지. 아 근데 그거는 수원에서도 먹을 수 있는 걸 이랬더니 먹고 싶은 걸 먹자는 거야. 힐링하러 온 건데 제주도는 다음에 또 오면 되지. 먹고 싶은 걸 먹으래. 그래서 내가 오빠 뭐 먹고 싶은데 했더니 오빠는 다 괜찮다는 거야. 또 뭐 그게 없어 의견이. 그래서 내가 또 결정해야 돼. 그래서 뿌링클 먹으러 가자 해서 BHC가 공항 근처 11시 열린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BHC를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침을 안 먹고 차를 탔잖아.
멀미가 너무 심한 거예요. 머리가 깨질 것 같은 거야. 내가 힘들어가지고 하다가 갑자기 뿌링클 먹으면은 조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갑자기 내 속에서 뿌링클은 안 돼, 뿌링클은 안 돼, 빨리 짬뽕과 짜장면을 외쳐 해서 내가 바로 오빠한테 외쳤어. 오빠, 뿌링클 말고 우리 짬뽕 짜장 먹으러 가면 안 돼? 해서 짬뽕 짜장면 집을 갔습니다. 짬뽕은 얼큰하잖아. 그러니까 얼큰한 걸 먹고 싶은 거야. 내 속은 차라리 고사리 육개장이나 이런 거 먹을라 했는데 그게 너무 안 땡기는 거예요. 차라리 짜장면 짬뽕 먹을 바엔 그거 먹자 하려고 했는데 조금 그래서. 어때? 아직 안 먹었어. 분홍색인데? 어때? 정말 맛있다. 아 여기 맛있더라. 맛있었어요. 짜장면 짬뽕 베스트였어. 진짜 맛있었답니다. 그래서 짬뽕과 짜장면 먹고 그 셔틀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데려주는 셔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항을 갔어요. 2시간 반인가? 2시간 반에 공항에서 기다려야 됐어요. 기다리려고 이제 의자를 찾고 있었지. 의자를 찾고 있는데 진짜 토할 뻔했어. 왠지 알아요? 제주공항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어느 정도냐면 귀가 너무 아프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이때까지 인천공항도 많이 가봤고 해외여행 많이 갔잖아요. 근데 이때까지 갔던 여행 중에 사람이 제일 많았어요. 귀가 너무 아프고 머리가 깨질 것 같고 사람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귀가 안 들리는 거야. 먹먹해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전날 밤부터 비가 왔잖아요. 비가 오니까 마스크가 인중이 다 젖는 거예요. 습해가지고 앞머리도 막 앞머리도 초사이언으로다가 이렇게 계속되고 막 그래서 와 안되겠다 이러다가 나 토하겠다 싶어서 이제 음료를 하나 사자 해서 음료를 하나 주문하는데도 존나 오래 걸려. 시켰는데 키오스크에 주문해놨는데 존나 오래 걸려. 그래서 어쩔 수 별 수 있나 사람 많은데 계속 기다렸다가 이제 음료를 받고 이제 지나가는데 이제 마음샌드라는 걸 아세요? 제주도에? 제주도 마음샌드가 있어요. 제주도에서만 살 수 있는 이제 과자가 있어요. 그게 마음샌드거든요. 근데 이게 나는 제주도 가면 그냥 있는 줄 알았다. 이게 제주 공항에 있는 파리바게트가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만 이제 시간별로 어플로는 하루에 두 번 가능하고 이제 실제로는 웨이팅을 하루에 세 번 가능해요. 시간이 다 정해져 있어. 웨이팅 시간이. 근데 저희가 갔다가 비행기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딱 가서 살려고 했는데 품절이래. 품절이고 다음 시간은 오후 5시 거였거든요. 근데 오후 5시 거였는데 우리가 5시 비행기였어. 그래가지고 와 우리는 다음에 한번 사먹어보자. 근데 저거를 얼마나 맛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지? 해가지고 아쉽다라는 생각으로 비행기 기다리는데 갑자기 이제 우리가 비행기 타는 탑승구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있었거든요. 갑자기 비행기가 1시간이나 지연된 거야. 근데 예상은 했어요. 왜냐면 날씨가 존나 안 좋았고 우리 비행기 말고도 방송이 개난리 났어. 연착이 너무 많이 되는 거야. 무슨 아시아나 대한항공 전부 다 무슨 1시간 이상 다 연착이었는데 우리도 1시간 연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때 4시에 청정벽력 같은 소리를 들은 거지. 4시에. 근데 난 솔직히 좀 좋았어. 왜냐? 저 계속 자고 있었거든요. 일찍 일어났으니까 피곤하잖아. 공항에서 할 게 뭐가 있어. 이제 오빠가 연착됐다라는 말 해가지고 나 더 자면 돼 해서 오빠는 던파해야지 하면서 모발 던파거든요. 오빠는 그래서 모발 던파 계속 하다가 대박 이런 거야. 그래서 내가 왜? 이랬더니 5시 웨이팅을 기다려보겠대. 근데 귀찮잖아. 가지마 그냥 다음에 먹자 했거든. 근데 오빠 혼자 가서 기다리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 혼자? 그럼 또 말이 좀 달라지. 아니 이게 나는 쉬고 싶었으니까 무슨 5시부터 웨이팅이었거든요. 근데 무슨 4시부터 바로 1시간 동안 기다린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빠 아니야 에이 그래도 5시 웨이팅이니까 한 4시 반쯤에 가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했거든. 근데 오빠가 아니래. 다 결항됐으니까 지금 마음샌드 존버한 사람 많을 거라고 오빠가 1시간 기다리고 있대. 그래서 내가 오빠 힘들지 않겠어? 라고 했더니 오빠가 에이 그래도 뭐 어차피 기들 서가지고 덤파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오빠가 짐 지키래. 그래서 내가 짐 다 지킬게 하고 오빠가 이제 4시에 뛰어갔어. 4시 10분쯤에까지 카톡이 온 거야. 지금 4시 10분인데 무슨 사람이 개 많다고
보여줄게요. 여기까지 줄인 거야. 30분 전인데도 오빠 뒤로 요렇게. 이게 그러니까 진짜 못 살 뻔했던 거야. 와 그래가지고 와 대박 하면서 오빠가 샀다는 거야. 그리고 이게 제한이 있어. 한 사람당 두 박스밖에 못 써요. 그래서 오빠가 지금 먹어볼까 했는데 그냥 나는 집 가서 한번 먹어보자고 지금 좀 실패하니까. 그래서 집에서 이제 먹어봤는데 땅콩 샌드더라고요. 땅콩 샌드? 그냥 맛있던데? 솔직히 제주 감귤 초콜릿 살 바에 저거 산 게 낫겠더라고. 맛있던데? 왜 저거 기다리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걸로 오빠가 사고 이제 결항 됐으니까 6시잖아요. 6시까지 잤어요. 계속 이렇게 자다가 이제 일어나서 비행기 타가지고 비행기 안에서도 존나 풀잠 때리고 이제 일어나가지고 택시 타고 집에 와서 모스율무 데리고 왔답니다. 그래서 여튼 이렇게 제주도 썰은 끝입니다. 둥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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